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테스트 2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타이트 꽉 니트 짜다 뜻이요. 그러면은 잘 짜여진, 꽉 잘 짜여진 커뮤니티, 공동체는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쓰고 있죠. 자,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 of 문제를 of strike crime, street crime 길거리 범죄. 자, 그러나 자, 일단 여기가 주제죠. 주제. 자, 그러나 자, informal 그러면은 formal이 공식적인, informal이 in이 not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비공식적. 자, 사회 조절은 자, can also 삽입절이고 pose가 동사예요. 자, pose 부과하다. 자, 부과하는데 위험, 위험을 부과할 수가 있다. to 누구에게? diversity of behavior에. 자, 하면은 diversity는 행동의 다양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that은 이 행동은 존재하고 있는데, 자, in pluralistic, plural 그러면 우리가 복수고, pluralistic은 다양한이라고 하면 돼요. 다양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행동의 다양성을 위험을 부과할 수 있다.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요. 자, 그 다음 이분도 비록 못마지막 뜻이에요. 양보의 부사절. 자, it may curve 할 수 있지만, 자, it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공동체가 curve 할 수 있지만 may 동사원형. curve는 막다. 자, violent는 폭력적인 범죄를 막을 수가 있지만 still 여전히. 자, 길거리 범죄는 아마도 저 동성사원형 decline 할 것이야, 감소할 것이야. 자, 만약에 interaction 상호작용인데 among the resident of community까지 묶여요. 자, 상호작용인데 among 사이에죠. 자, 거주민인데 거주민. 자, 공동체 거주민들의 행동이. 자, 월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잠깐 버벅거린 게 왜냐면은 공동체 단순데 왜 여기 월이 들어갔을까 다시 생각해 볼까. if절에 가정법 과거 뜻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로 더 frequent, 더 자주 일어난다면은. 자, 그리고 만약에 사회의 본드는 유대감, 사회적인 유대감이 월도 똑같죠. 여기 가정법 과거요. 더 강해진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되어진다면, 이런 뜻으로 현재 사실을 반대로 썼어요. 자, sensor가 주어죠. 자, sense는 감각인데 responsibly for other citizen and for community as a whole까지 전체가 묶여요. 동사 여기고. 책임감. 자, 책임감인데 다른 시민들을 위한. 자, for 썼고, 그 다음 for 누구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이. 자, as a whole은 수고로서, 전체적으로. 자, 전체적으로 아마도 이러한 감각은 자, would increase 증가시킬 것인데, 개인의 willingness, NESS 명사형 되죠. 자, 하면 willingness는 의지. 자, 개인들의 의지인데 to report가 앞에 나오면 의지 수식해주는 형사형법이요. 자, 보고하는데 범죄를 to 누구에게? 경찰에. 자, 그리고 likelihood 하면은 가능성이라는 명사입니다. 가능성인데 또 묶이죠. of their intervention in crime process. 자, 그럼 또 뭐를 증가시키냐면은 경찰에 보고하는 가능성, 의지와 또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intervention은 개입. 자, in 범죄 과정에서 개입을. 게임이면 개입이에요. 개입. 중재라고 해야 되겠다. 스펠링을 잘 모르겠습니다. 중재를. 그러니까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옆에서 막아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더 큰 willingness 또 의지였죠. 의지인데 공동체, the community residence to report crime to police까지 또 전체가 묶여갖고 여기가 동사구조예요. 자, 공동체 거주민들이 보고하려는 범죄를 경찰에 보고하려는 더 큰 의지는 아마도 또한 삽입절. 자, 조동사 또 동사원형 막을 것이다. 자, need 필요인데 for civilian police patrol 그러면 민간 범죄 컨트롤. 컨트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서벨런스 순찰이라고 할게요. 순찰을. 자, 시빌 민간 경찰의 순찰을 막을 것이다. 경찰이 할 일을 경찰이 하게 만든단 말이죠. 민간인들을 보고 막게 하고. The more interaction in public까지. 자, 더 많은 상호작용이 대중들에서 place 놓게 되고. 그리고 human traffic. 자, human traffic on the sidewalk까지.
자, 더 많은 가치 걸려요. 더 많은 인터랙션과 더 많은 휴먼 트래픽은 이동 인구. 자, 이동 인구까지 인구가 자, 사이드 워크는 도보에서 자, 아마도 또 조종사 동사 운영 증가시킬 것인데 자, 서베일런스 아까도 나왔다시피 무슨 뜻이냐면은 관찰. 자, 원래는 관찰. 관찰을 of the place 장소에 대한. 자, where 선행사가 장소로 쓰인 관계부서 where 주의하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지금 fear 두려워하는데 어떤 장소 to go 가기를 두려워하는. 자, 앞에 나오는 형용사 수식의 부사에 형용사 수식으로 빠지면 돼요.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해?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부사용법. The intense, 강렬한. 자, 사회적인 타이거에서 넥타이랑 똑같이 묵다의 연류감. 자, 더 강한 사회적인 연류감은 아마도 또 reinforce 할 것이다. 자, reinforce는 강화 시킬 것인데 강화는 발음이 제가 그지 같아서 강화 시킬 것인데 surveillance는 감시. 관찰이나 감시랑 비슷해요. 아, 계속 오타나네. 감시를. 자, with 뭐와 함께? with willingness. willingness 아까 나왔던 의지와 함께. 자, to take action 하려는. 앞에 나오는 명사인 willingness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에요. 자, 행동을 취하게 하는. 자, against는 대항하여. 자, offenders는 공격자들. 그래서 공격자들이란 말은 범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 사회적 유대감이 중요하구나 해서 답이 1번이 되네요. 자, impact of social bond. 본드가 유대감이었죠. 아까 타이랑 똑같은 뜻이었죠. 사회적 유대감인데 길거리 범죄가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썼고 우리 알파고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인 유대감을 강화하면 길거리 범죄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